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하루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2억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경우 실적에 직결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가입자 수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실적도 늘어났는데요. 매출이 시장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순이익도 EPS도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웃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힘으로 국내에서도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힘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웹툰 관련주들도 뭐 국내 정부의 지능 정책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넷플릭스 이슈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이네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머니 키워드림 출연을 시작한 공대원 전문가가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이 같은 미국의 증시 그리고 이슈 상황들 정리를 해보고 어제 주셨던 관심 종목들도 어제 하루 동안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주식 부자 공대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많이 좀 들어오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배우시려는 분들이 그만큼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간밤 이제 미증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감자랑 무상감자. 주식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2월 달,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2월 달이 코앞인데요. 2월 달에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지 선침의 종목으로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중간중간 관심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히든 종목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밤 미증시 브리핑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좀 압박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좀 장 초반만 해도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서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이 강세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오후 3시쯤, 4시쯤에 블러드 연은 총재가 중간에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좀 발언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다만 보면은 이제 홍해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가 지금 2022년 9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반면에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4만 달러를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제 좀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한 4% 정도 하락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20% 이상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65% 정도 상승한 4,40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일봉을 보면요. 어제 하루에 음봉이 좀 출현했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림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상승을 좀 견인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75 정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저점을 지속적으로 5거래일 정도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어제는 마이너스 0.33%로 배럴당 $74 정도의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4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요. 과거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좀 급등세를 좀 보였죠. 장중에 고점은 한 4만 8천 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고 어제는 마이너스 0.88%로 이거는 오전 7시 반 정도에 가져온 다 자료들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ME 그룹 페드워치 자료를 보면요. 시장 전망은 일단 3월 달에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인하가 한 80%까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50.7%까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5월달, 6월달 동결을 하고 계단식으로 하락할 거는 여전한데 3월달이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기존에는 80%였는데 그게 50%까지 많이 좀 감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축소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60%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플러스 0.67%, 그리고 메타도 플러스 0.90%, 알파벳도 플러스 0.66%, 아마존도 플러스 0.80%, 테슬라도 플러스 0.16%, 엔비디아도 플러스 0.37%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기술주의 중심인 종목들 7 종목들 모두가 상승 마감,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지었고요. 그중에 테슬라가 어제 중국 판매량이 원래 직전주가 한 7천만 대였는데 만 대 이상 좀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소폭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소폭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카가 좀 지연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고 나머지는 기술주 중심으로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넷플릭스 아까 소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자가 2억 명이 좀 돌파하면서 시간으로 8%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장중에 좀 OTT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싶고 정부에서도 웹툰 산업을 좀 지원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승폭을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 보시면은 3M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6% 정도 하락세로 기록을 했고 GM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다음 분기가 좀 실망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존슨앤스존슨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관련주, OTT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에 8%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개장하면은 급등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입자가 이렇게 돌파했으므로 실적 증가 기대감이 더 반영돼서 OTT 쪽이나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는 길에 보니까 DNC 미디어는 장중에 뭐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제 간밤에 좀 나왔던 이슈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좀 악재가 좀 있었죠. 전기차 신공장에 7조를 쏟아붓는데 세액공제가 지금 좀 30% 정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리고 7조도 돈을 7조를 쓰는데 13조 정도밖에 지원 예산이 되지 않아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미국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도 인텔이라든지 미국 자국 기업에 우선 지원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저희 국내 기업들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다라는 소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제 좀 공개해드린 종목들인데요. XM으로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때 시간대가 11시 반부터 12시 시간대인데요. 이때 시간대에서 12시 37분까지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불어서 어제 흥하해운도 말씀을 드렸어요. 흥하해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장 초반에 먼저 올랐다, 10%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든 종목 공개할 때가 이 검정색 라인이었는데요. 종가가 그 부분에 좀 마감을 지었어요. 근데 시간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장 중에 플러스 7%에서 플러스 8%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건 역시 수익 보신 분들, 단 하루 만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유용하게
귀 열고 자세히 좀 주목해 보시면요.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간밤에 좀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또 있었었는데 타이푼이 좀 출격을 했다. 그리고 불 뿜는 토마호크다라고 좀 타이틀이 적혀 있고 보면은 폭탄과 미사일이 최대 30발 이상 예멘 땅에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됐고 근데도 예멘 아이아살이 이제 대변인이 이스라엘 선박과 팔레스타인 항구로 향하는 선박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막을 것이다라고 좀 어제 선전포고를 좀 했기 때문에 해운주들도 지속적으로 국제유가도 긴장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하락에도 이 같은 요인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관련주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업종이나 기업명이나 이렇게 종목명들 쭉 이렇게 기사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정보 같은 거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보 얻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간밤 있었던 이슈 그리고 글로벌리 뉴스까지 짚어봤는데요. 좀 최근에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장 속에서도 변동성을 자꾸만 수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신 글로벌 증시 그리고 브리핑 내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일찍 이른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장 전에 뉴스 다 보고 준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 방법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QR코드 화면 아래쪽 이렇게 네모나고 커다랗게 잘 보이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박스가 다 들어가게끔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식이 잘 되면 노란색으로 링크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거 하나, 비밀번호인데요. 7788 숫자 네 자리로 저희가 참여 코드라고 설정해뒀으니까요. 7788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인식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내용은 전문가 이름, 공대원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대원이라는 키워드 인식해서 단톡방 링크 전송해드리고요. 이것과 함께 참여 코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7788 잘 기억하셔서 단톡방 입장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준비된 선물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공대원 전문가님 이번 주가 또 첫 출연인 만큼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는 초기 참여자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아, 네. 이번 주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법들이나 매매 기법, USB로 담아놓은 USB 안에 자료가 담겨져 있는데요.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용어 완정정복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증자랑 이제 감자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그리고 무상감자가 좀 나오는데 그중에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좀 많이 좀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자세하게 간단하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펜오션이 유상증자의 추진설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묵묵부담이고 3개월 내내 제 공시를 답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유상증자는 악재인가 호재인가라고 좀 타이틀을 처음 작성해 봤고요. 일단 유상증자라는 게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줄이는 게 감자라고 해요. 그럼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을 해서 돈을 받고
팔아서 자본금을 좀 늘리는 것을 유상 증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좀 돈이 없어서 유상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흔히 투자자들은 유상 증자를 악재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주식 수가 좀 늘어나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힘드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은 보통 이렇게 뜨죠. 왼쪽 상단을 보면요. 이건 하림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1번과 4번, 1번은 신주의 종류와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4번 자금 조달의 목적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5번 증자 방식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 주식 3만 주 정도가 되고,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고 하림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건 호재가 되고 어떤 거는 좀 악재가 되는데, 기업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 300억 정도를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상태인데, 운영 자금으로 쓰면은 보통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반면에 운영 자금을 하는데 좀 공장을 더 늘릴 것이야. 기업을 좀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시설을 좀 더 확대할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설 자금 쪽으로 돈이 쌓여 이쪽으로 좀 브리핑이 되면은 그러면은 좀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증자로 하림은 한다고 했었었는데, 자, 증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주배정 증자가 있고, 일반 공모 증자가 있고, 그리고 제3자 배정 증자가 있고, 네 번째로는 주주 우선 공모 증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림은 주주배정 증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좀 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공모 증자는 반면에 기존 주주를 좀 포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좀 제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제3자 배정 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특정하여 배정을 한다라는 뜻이고, 주주 우선 공모 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한 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량을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 좀 간단히 얘기해서 3번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일단 특정 배정한테 받을 예정이야라고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3번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1번은 반면에 2번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무상증자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자, 무상증자로 연일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제우스도 최근 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에 27%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그리고 소룩스도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거래가 재개가 되자마자 또 상한가에 갔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참 좋겠죠. 일단 무상증자는 증자가 자본금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유보금 중 일부러 그만큼 주식을 좀 발행한 다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유증이랑 틀린 거는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일까 악재일까라고 좀 타이틀을 작성해 봤는데,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어요.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리고 좀 저렴해 보인다는 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려서 주가가 좀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라고 좀 적혀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 2020, 2010년도, 네, 2000,
11년도인데요. 이때 100만 원짜리가 250까지 한 주당 25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었죠. 이때 당시에 한 주를 살려고 하는데 2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좀 많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원대에서 맴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7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해 보이잖아요. 삼성을 살려고 했는데 7만 원이야? 사볼만 한데?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게 효과가, 착시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삼성전자는 우증이 아니라 액면 분할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상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자는 자본금을 좀 증가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감자는 자본금을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좀 주고 주식수를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주고 만약에 10대 1 유상감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주를 샀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100주를 샀었는데 이게 10주로 바뀌는 겁니다. 대신 돈을 받고 10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감자도 말 그대로 이거는 더 최악이죠. 현금도 안 주는데 주식수도 줄인대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 1로 무상감자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도 못 받고 주식수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무증이나 뭐 유증이나 받을 때 언제 사야 되냐? 만약에 11월 13일 날 신주 배정일이 발생을 하면요. 그러면은 한 이틀 전인 11일 날 매수를 해놔야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빠른 정보, 실시간 정보, 그리고 관련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입장하시면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련주를 받아봐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설명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유상증자, 무상감자 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똑같은 증자 이슈라도 뭐 어떨 때는 막 시세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폭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응이 좀 까다로우셨잖아요. 오늘 그래도 자세하게 언제 매수해서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조금이나마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강의는 노란톡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입장하고 싶으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네모난 부분 스캔하시고요.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이때 참여 코드는 7788, 이렇게 잠금이 채워져 있습니다. 7788 잘 기억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신 다음에 답장으로 들어오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샵 3772번, 보내실 때 내용은 공대원, 전문가 이름, 석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단톡방 입장하실 때는 7788, 숫자 네 자리가 비밀번호니까요. 참여 코드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번 주 공대원 전문가 첫 출연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미리 들어오셔서 이 얼리버드 이벤트인 USB도 무료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꼭들 좀 챙겨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소개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앞으로 좀 발표가 될 게, 중요하게 발표가 될 게 GDP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PC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기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더 빠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 후퇴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그릴 수가 있고, 장 초반에는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좀 증시가 좀 좋았죠.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후반 들어서는 이제 정강 후약으로 후반 들어서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투 종목인 관심 종목으로 흥구석유라든지 잠시만요.
관심 종목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흥구석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두 종목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자,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구석유인데요. 일단 어제는 해운주인데 또 오늘은 또 석유 정유주야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흥하해운도 오늘 8% 정도 오른 거를 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지금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를 좀 유지하고 있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배럴당 $70 정도로 맴돌았었는데 그래도 좀 소폭 저점을 높이면서 5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좀 다 풋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동일해요. 올랐다가 큰 폭으로 15,000원 부근까지 1월 16일 날 급등세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동평균선 선 21선 부근에서 과거에 이렇게 급등세가 좀 나왔었죠. 지금 현재도 21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려나라고 지금 마주치고 있는 그런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6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흥구석유도 이미 좀 소폭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보면요. 보조지표 이게 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암시하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최근에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한 5거래일 정도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구간에 있어서 매수 타점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 흥구석유의 주봉인데요. 과거에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쭉 출현하죠.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쭉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때 작년 10월 달이었는데 18,000원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인 50% 정도 눌립니다. 쭉 50%까지 눌린 다음에 이 50%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더니 다음 주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고점 몸통 구간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딱 이 자리예요. 장대 양봉을 좀 보이고 나서 50% 정도의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으로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이렇게 윗꼬리를 형성한 양봉이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월봉인데요. 일단 월봉을 가져온 이유는요,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과거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흥구석유는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린 적이 있어요. 눌렸다가도 결국에는 급등세를 좀 보였죠. 예, 길게 보면은 긴 호흡으로 봐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대한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이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조지표를 좀 활용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동그라미는 이 보조지표는 과매도를 좀 암시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과매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과매도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게 포착이 되고,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 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시세를 반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도 밑에 하단 보면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인데요. 이때도 요만큼의 또 시세를 줬습니다. 한 5거래일, 6거래일 뒤에 이 정도의 시세를 줬고, 요거는 한 10거래일 뒤에 시세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5거래일, 6거래일, 한 거래일로 보면 한 7거래일 정도 되겠네요. 7거래일 뒤에 이렇게 또 시세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형성해서 다시 그 자리 21선까지 왔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의 흐름을 보면서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21선 부근에서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6일에서 한 7일, 7일 정도만 보면은 이렇게 시세를 좀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봉인데요. 주봉을 또 왜 갖고 왔냐면은 주봉 보면은 10월 16일 날 1,600원을 찍은 종목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를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어제 좀 소개시켜드렸죠. 삼각지 패턴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고점을 돌파 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좀 눌린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꺾인 게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월봉인데요. 이거는 월봉인데 이제 단기로 볼지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이 단기로 볼지 스윙으로 볼지 중장기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월봉까지 챙겨왔어요, 여러분들. 자, 월봉을 보면요. 어때 보입니까? 과거 2021년도부터 현재 것까지 지금 박스권이 좀 저는 눈에 띄어요. 요 빨간 선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요 하단에서만 사면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좀 포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들고 가실 분들은 좀 저평가로 좀 들고 가실 분들은 요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동종업계의 흐름도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태웅로직스랑 그리고 왼쪽은 흥하해운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일단 종목을 좀 매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반등이 좀 나올 자리인가 매수 타점인가를 파악해보는 게 더 매매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건데요. 일단 태웅로직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검정색 라인이 241선인데요. 241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N자형 패턴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나서 지금 11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자꾸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했다가 똑같아요. 다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 톡방이 입장하시면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와서 시장 변동 상황이라든지 혹은 정보라든지 다양하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도 두 가지 받아봤습니다. 흥구석유 그리고 대한해운 두 종목 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러한 종목들 단기 반등을 만들 수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 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살아있는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으니까 대응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공대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 가지 증시 브리핑과 시황 이슈 체크해 볼 수 있는 단톡방이고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커다랗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휴대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사진 촬영하듯이 여기에 가져다 대보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이때 참여 코드 7788 이것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88 방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같은 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 메시지 보관함에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링크 꺼내보실 수 있겠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공대원,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그리고 참여 코드 체크하셔서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전문가님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일정을 짚어보고 다음 달 계획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2024년인가 싶었는데 이제 벌써 24일, 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새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은 어제 카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련주들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했고,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2월달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달 일정과 그리고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알아두기만 해도 잠깐 한 번씩만 드러나도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이게 이래서 올랐었지?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꼭 확인하고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세하게 좀 면밀하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월 9일하고 2월 15일은 중국에서 춘절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11일에는 슈퍼볼을 앞두고 있고 13일은 시카고 오토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 애플이 2월 2일 날 헤드셋을 좀 출시를 하죠. 가격이 약 한 4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비전 프로 기대감 때문에 또 메타라든지 혹은 애플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고, 메타 관련주라든지 비전 프로 관련주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4x4라든지 롯데정보통신, 자이언트스텝, MP라든지 쭉쭉쭉쭉쭉 있고, 그리고 비전 프로는 더구존자부터 시작해서 라운텍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선반영이 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2월 달에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라고 해서 기기를 좀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의료기기가 좀 움직인 적이 있고, 그리고 혈당 측정기 관련주가 있는데요. 혈당 측정기 관련주로서는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의료기기가 혈당 측정기로 파스타가 좀 급등세를 보이면은 만약에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 보라고 가져와 봤어요. 의료기기는 DR젠부터 시작해서 클래시스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달에 2월 14일까지 지금 4년 넘게 지금 합병을 하냐 마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합병을 결론을 좀 짓는다는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합병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합병 기대감 때문에 아시아나 밑에 기사를 같이 보면요.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월 14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급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혹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라든지 이런 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일전에 트위치가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뭐 상한가까지 좀 급등한 적이 있었었죠. 근데 2월 달에 2월 17일 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철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부각받아서 아프리카 TV가 수급이 몰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T까지 몰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짐 펜트라라고 해서 2월 달에 2월 29일 날 미국으로 좀 출시를 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출시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매출 상승을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월 달에 이슈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자, 삼성 SDS에서 생성형 AI라고 2월 달에 코파일럿을 좀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 브리핑은 CES 2024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언론 보도고요. 2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는 발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출시를 하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생성형 AI 관련주로서는 엠로부터 시작해서 플리토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포스콤에서 장외 토큰 이제 플랫폼을 좀 구축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 토큰 관련주로서 갤럭시아 SM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 인증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월 달에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요. 자, 초전도체 관련주 이슈입니다. 2월 달에 권영환 교수가 자, 밑에 보시면요. 2월 달에 확실한 검증이 가능한 초전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와 함께 협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연구소들과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2월 달에 만들 것이다. 라고 그런 강한 포부를 좀 내비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김현탁 교수가 3월 학회라고 적혀 있는데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날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김현탁 교수가 또 발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과 3월 달 초전도체 일정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은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CCS부터 시작해서 선암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자, 2월 달에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혹시나 해서 갖고 왔어요. 홍해 물류 리스크가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요. 2월 달 춘절 이후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달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춘절을 앞두고 과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명절에 좀 모이죠. 북적북적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는 긴장감이 발생한 적이 있고 더불어서 세계 여행이 3배 정도 급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비라든지 관광 그런 쪽이 새해를 앞두고 춘절을 앞두고 춘절이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인데요. 소비라든지 관광 이런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런 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는 시즌부터 시작해서 휴마시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는 노랑풍성부터 무드투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는 SCM 생명과학부터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 앞이랑 뒤만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보면요, 2024 2월 26일 날, 제네바 모터쇼가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기아가 EV9이 2024년 올해 유럽의 올해의 차로 최종 후보까지 좀 올랐다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EV9입니다. 이게 최종 후보까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올랐기 때문에 기아랑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쭉 작성해 봤어요. 관련주는 한원 시스템부터 현대 모비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 이건 4월 달 건데요. 4월 10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2월 달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4월 달까지도 5월 달 것까지도 좀 갖고 왔어요. 몇 가지만. 4월 달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저출산 정책 관련주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한동훈 관련주는 와이더 플랜지부터 시작해서 DTNC 아로가 있고 저출산은 깨끗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가방 컴퍼니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6개월 뒤에 비행기 탄소를 줄이는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에코바이오부터 시작해서 GNC 에너지까지 관련주들이 또 수급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좀 올랐죠. 4만 8천 달러까지 좀 올랐었는데 5월 달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좀 승인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개청일이라고 해서 5월 27일 날도 우주 관련주가 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설명 앞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일정들이 쭉 너무나도 많죠. 그 일정들도 좀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관련 종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달력별로 좀 멀리 보고 투자 진행하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입장 안내예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7788 비밀번호 잊지 말고 입력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만 딱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때는 전문가 이름 공대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대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따로 문자 비용 100원은 청구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링크 타고 입장하실 때 7788 비밀번호 즉 참여 코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만큼 코스피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좀 밀렸다가 좀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까지 좀 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푹 종목들 위주로 좀 들고 와 봤어요. 자, 이거는 오전 7시쯤에 좀 6시쯤에 작성한 건데 태용 로직스라든지 한일단주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자, 태용 로직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용 로직스는 물류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항공, 철도, 창고 물류 이렇게 쭉쭉쭉쭉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분기별 분기 재무제표인데요. 자, 보면은 2,200억을 찍던 종목 기업이 분기별로 2023년도 6월 달 거 실적을 보면요. 1,800억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9월 달에 2,000억 부근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은요. 3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해 리스크 고조 때문에 해상운임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한 달간 두 배 정도 올랐다라고 모멘텀이 과거에 좀 이슈가 있었었고 보면은 SCFI를 보면요. 자, 한 달 전만 해도 요 12월 달만 해도 12월 달은 한 요 정도였는데 지금 2000을 좀 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직전주 1월 19일까지만 해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면으로는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이 순매수를 좀 외국인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41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포착할 수가 있겠고 1월 17일부터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21선에서 좀 맞부딪히는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 이거는 주봉인데요. 일단 주봉상 박스권을 좀 띄고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안에서 하단 라인부터 이 과거의 고점을 좀 그렸던 부분이 지지 부근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과거의 고점 형성에서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한일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주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은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지분율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일단주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짧게 보면요. 이것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이 나올 때 반등의 성공을 이렇게 했었었고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들이 지금 한 6번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급등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길을 좀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히든 종목 한일단조 태웅로직스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신 공대원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